시중 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신입 회원 모집에 나섭니다. KB금융그룹이 오는 29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현대건설과 NHN 등 주요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세은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노 페인, 노 게인. 불광불급,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바로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목표를 향해 가는 한 글귀의 소중한 그런 낱말들의 의미들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업으로 가는, 뛰어가는 길에 저희가 또 많은 보탬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순서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채 캘린더와 함께 9월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캠퍼스 리크루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권 가운데 채용의 시작을 알리는 KB금융그룹의 채용 정보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수한 기능 인재를 뽑고 세계적인 기술을 널리 알리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충청북도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이 경기대회에 대한 이모저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를 후끈 달군 다양한 시사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대한민국 드라마, 청문회, 투표까지 오늘 대한민국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시사코크에서 시사상식과 함께 다양한 의견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먼저 보셨습니다. 그럼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잡 캘린더를 통해서 주요 일정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된 일정이죠. 아시아나항공, 한국알콜산업, 한국로스트왁스, 정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니토옵티칼, 알리안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자유기업원, 한국후지필름, KB금융그룹까지 다양한 새로운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 19일 금요일은요, KCC건설, 페덱스킨코스코리아, 동아회원권거래소에서 새로 모집요강 내놨습니다. 역시 자세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감 일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웅제약에서 마감 앞두고 있고요. 교원그룹과 피닉스파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면접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일정까지 보겠습니다. 역시 마감 일정인데요. 스카우트, 코스맥스, 경보제약, 한국니토옵티칼, 보슨코퍼레이션, S1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유니베라에서는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지원하셨던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월에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각 기업들에서 캠퍼스 리크루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에 열리는 캠퍼스 리크루팅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간에 걸쳐서 부경대학교에서는 미래세 생명보험의 캠퍼스 리크루팅 소식 잡혀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인하대에서 두산그룹, 그리고 화요일에는 아주대와 서강대에서 두산그룹과 삼성코니 정밀소재의 캠퍼스 리크루팅 앞두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일정까지 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기업은행 캠퍼스 리크루팅 펼칠 예정이니까요. 예, 근처에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캠퍼스 리크루팅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내용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은 여주대학교의 신수림 취업전담 교수 연결하는 시간이죠.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의 소식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하반기 금융권 첫 채용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KB금융그룹이고요. 신입으로 150여 명 채용 소식이 있습니다. 네. KB금융그룹은 2008년 9월